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신경중재팀 영상의학과 이덕희 교수입니다. 비파열 뇌 동맥류를 가지고 있을 때 병원에서 전신 마취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큰 수술을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뭐 작게는 진정 마취를 해가지고 수면 내시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검사나 수술 같은 걸 받는 데 있어서 비파열 뇌 동맥류가 위험을 더 높이지는 않을까, 다시 말해서 동맥류가 파열되는 그런 위험이 올라가지는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데요. 이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비파열 뇌동맥류를 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면 말이죠, 실질적으로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건 없죠. 근데 다른 문제로 병원 진료를 볼 때 불편한 점이 가끔 발생을 합니다. 당장 수면 내시경과 같은 검사를 받을 때도 그렇고, 아니면은 전신 마취를 요하는 그런 수술을 받을 때도 병력에 뇌동맥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당장 검사나 수술을 결정할 때 해당 의료진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검사나 수술을 해주는 게 좀 곤란하다는 그런 대답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내시경 검사나 진정치료, 전신마취를 하는 그런 특정 수술을 실시해도 될지 확인을 받아오라는 요구를 받기도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저희 일반적인 대답은 치료하지를 않고 영상 관찰을 하면서 두고 보기로 한 그런 비파열 뇌동맥류의 경우에는 이런 검사나 수술로 인한 동맥류 파열 위험성이 다른 활동에 비해서 더 높아진다는 그런 근거는 없기 때문에 검사와 수술을 받으셔도 된다라고 대답을 해드리는데요. 이에 대한 근거 연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서울아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실시한 그런 연구를 기반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적절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2019년도에 발표된 이 연구인데요. 심장혈관 수술 전후 비파열 뇌동맥류의 파열 위험성이라는 그런 제목의 연구입니다. 전신 마취가 필요한 큰 외과적 수술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받는 검사나 치료 중에서 가장 뇌동맥류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되는 이런 심장이나 대동맥 수술 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상정한 그런 연구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통해서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연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연구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2010년부터 16년까지 심장과 대동맥 질환 수술을 하기 전에 뇌혈관 영상 검사를 했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전체 6,852명의 대상 환자분들 중에서 이런 뇌혈관 영상에 대한 사전 검사가 제대로 실시된 4,86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봤고요. 그분들의 평균 연령은 62세 정도 됐고 여성이 40%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뇌혈관 CT나 MR 혈관 조영 검사를 판독을 해서 비파열 뇌동맥류가 발견된 경우는 총 353명이었습니다. 7.3%에서 발견이 됐고요. 그분들의 평균 연령은 66세, 그 중에 이제 여성이 53%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비파열 뇌동맥류가 없었던 다른 분들하고 비교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이도 조금 더 많고 여성이 현저히 많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비파열 뇌동맥류에 대한 과거 연구들과 너무나 잘 맞는 거죠. 근데 7.3%라는 요 유병률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연령이 조금 많은 그런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 두 번째는 이 심장과 대동맥 질환이 있는 분들이 뇌동맥류가 잘 생긴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발생 위험 인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총 353명 이분들 중에 8명에 있어서는 수술 전에 이 동맥류가 너무 위험하다라고 판단됐고, 그리고 그분들의 몸 상태가 뇌동맥류의 수술이나 색전술을 하기에 적절했다고 봤기 때문에 치료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제외한 345명의 비파열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으면서 심장 또는 대동맥 질환으로 인해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그런 환자에서
우리가 수술을 위해서 입원했을 때부터 수술 중에 그리고 수술 후 30일 이내에 치료하지 않았던 B파열 내의 동맥류가 파열이 얼마나 되나 하는 것을 본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딱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총 345명 중 한 명에서 파열이 발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3%의 30일 이내 파열 발생률이 관찰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을 했는데요. 이 0.3%라고 하는 파열 발생률은 일반적인 다른 활동에 의한 파열 발생률보다 높다고 보기는 힘든 수치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심장 수술과 관련해서 비파열 내의 동맥류가 환자의 치료 성적을 나쁘게 한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심장 대동맥 수술을 해야 할 때 지금 환자분의 상태도 좋지 않은데 무리하게 뇌동맥류 치료를 먼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물론 8명 정도의 미리 치료를 한 분들도 있지만 말이죠. 일반적인 기준으로 다른 심장질환이 없이 이렇게 오셨다면 치료를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보였던 뇌동맥류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비파열 뇌동맥류로 치료 필요성이 낮아서 영상 관찰을 하던 분의 경우라면 파열 가능성이 더 낮을 것이 분명하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해당 논문의 중요한 포인트만 요약을 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치료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감도 매우 높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취나 수술 중에 혈압 변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더군다나 항혈전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약제를 많이 사용해야 하는 이런 심장이나 대동맥 관련 수술의 경우에도 비파열 내 동맥류로 인한 파열 위험성은 우려할 정도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보다 낮은 위험도를 가진 검사나 수술 같은 경우에는 뇌동맥류에 대한 영향이 더 높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치료하지 않고 두고 보기로 한 그런 뇌동맥류, 특히 저위험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받으신 경우에는 수면 내시경이나 다른 검사, 전신 마취 수술에 의한 위험도를 굳이 고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뇌동맥류 상태를 우리가 강조하는 그런 안정된 상태로 유지를 할 수 있다면 그 낮은 위험도를 더 낮출 수 있을 것은 당연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금연, 고혈압 관리, 꾸준한 유산소 운동, 과도한 그런 과로피하기에 충실히 하고 계시다면 더 걱정이 없을 겁니다. 이상과 같이 해서 비파열 뇌동맥류를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하나 더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신경중재팀 영상의학과 이득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